국선 변호사의 그 조력을 못 받으면서 제일 그 안정되게 해줘야 되는 국선 변호사가 고의로 이렇게 직무를 유기한 거 아닌가. 그리고 저희 야식의 그 정보를 어떻게 또 다른 사람들하고 그. 다 나눠가지고. 그 세상을 전파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네, 거죠. 아시죠? 네. 대표님도 아실 겁니다.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진짜 치가 떨리고 분한데. 네. 뭐 네. 왜 이런 군 조직 문화에서 해답은 없고. 이 사안이 국회 국방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여성가족위원회 다 걸쳐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각 상임위 해당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별도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고 곧바로 활동을 개시해서 진상규명과 그에 대한 책임자의 처벌, 유사 사례에 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